미국의 유도 단기지 케이프 캐나베랄에서 총 중량 50톤에 거창한 쇼어에이블 스타 로켓트가 한밤중에 발사대 위에 올려지고 있습니다. 이 로켓트는 3개의 위성을 한꺼번에 궤도 위에 올려놓을 것인데 이 중 한 개는 우주로 올려진 것 중에서 최초로 핵장치를 가진 위성이 될 것입니다. 2단계 로켓트의 첫 단계가 성공적으로 조작돼서 600마일의 우주에 돌입이 시작되었습니다. 민소 간의 우주 경쟁에서 미국으로 하여금 다시 우세를 만회케 한 이번 발사의 새 위성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상상도로 살펴보겠습니다. 맨 앞에 둥근 것이 우주의 정보를 송신해주는 핵전지 장치이며 가운데 것은 북극광의 신비를 알아내기 위한 장치, 그리고 좌측 끝의 것은 누레브 사물한 이름을 가진 태양 방사선의 측량 장치입니다.